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예민한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질문 중에, 대졸자인데 RS직군이라고 자괴감이 들어서 면접에 안 가신다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뭐, 이직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 뭐,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대학교 나왔는데 나는 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랑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자괴감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부분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질문 들어온 거에 대해서 기존에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특성화고를 이제 활성화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졸 출신들 중에서 고등학교 특성화고 다니는 분들, 우수한 분들인데, 그 중에 공부 잘하는 분들의 경우에, 특성화고 다녔던 분들 중에서도 잘하는 분들을 은행에서, 정부에서 고졸 채용을 확대하라고 하니까, 채용해서 텔러 직군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에서 데려다가 썼거든요. 근데 신한은행에서도 그렇게 어느 정도 고졸 채용을 활성화 했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들이, 기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특성화고 때문에 많이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현재로 왔는데, 현재의 경우에는 특성화고를 따로 뽑기보다는 가령 이번 RS직군 채용 중에서 서류 합격자 중에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 말고,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 말고, 현재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도 RS직군 현재 서류 합격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고등학생들이 많이 들어왔던 건, 고졸분이 많이 들어왔던 건 특성화고 활성화 때문에 그런 거고, 이제는 그렇게 고졸을 따로 뽑지 않고 같이 뽑는다. 그래서 현재의 RS직군 채용에 고등학교 재학생도 서류 통과한 분도 있다.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부분은 6월 18일에 은행연합회에서 채용 모범 기준을 드디어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은행권이 공통으로 따라야 하는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기준을 발표했는데요. 18일에.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놓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블로그에서 다운받아서 보시고, 이제는 여기에 보면, 공정한 채용 절차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채용 관리의 기본 원칙에 성별, 연령, 출신 학교, 출신지, 신체 조건 등 지원자의 역량과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출신 학교, 출신지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차별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기준이 발표되기 살짝 전에 시작한 신한은행 채용도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고등학교 특성화고를 따로 뽑기보다는 지금처럼 지원하는 건 공통으로 지원하고, 같이 누구라도 그 같은 조건 안에서 우수하면 학력에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대학원을 졸업했든 고등학교를 졸업했든 학력에는 상관없이 지원하셔서 선발이 되실 수 있는 그 기준이 나왔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 은행 채용 절차 모범 기준에 면접이라던가 필기에 대한 기준도 다 나와 있거든요. 전반적인 채용 관리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내용은 그 탑뱅커 블로그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